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즌1에서 왕따오지 역할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시즌2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 그 비주얼을 어떻게 다시 좀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림여사를 만났을 때 뭔가 둘이 좀 애틋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의상도 좀 화려하게 입고 나왔었습니다. 시즌2를 또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어요.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한다는 게 진짜 너무나 신났고 그리고 편했고 그래서 더 뭔가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진짜 열심히 연기하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시즌1에서는 제가 맡은 그 김도기 캐릭터가 혼자서 많이 움직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2에서는 같이 서로 앙상블을 이루어서 팀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는 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외로웠는데 같이 있으면 너무 신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그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는 그 지하 정비실 그곳에서 있을 때 김도기라는 본래 캐릭터는 굉장히 좀 과묵하고 차분하면서 나긋나긋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같이 있으면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그 캐릭터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띵띵. 3, 2, 1, 액션! 왕따오지! 이재훈! Thank you so much, help!